안녕하세요. 피시월드입니다. 저희는 오늘 중국 초단기 여행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제한시간 21시간. 중국에서 무비자로 레이오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거절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무사히 통과해서 재밌게 잘 즐길 수 있을지 혹은 장렬이 망할지 기대해 주세요. 뭘 기대하나? 장렬이 망하는 거. 화이팅! 저희 호텔도 이미 예약했거든요. 가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용하는 게 중국 동방항공이에요. 요즘에는 거의 아시아에서 유럽 갈 때 제일 싸게 갈 수 있는 게 이 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 이런 중국 항공사들이더라고요. 다른 데로 가면 경유해서 가도 어쨌든 뭐 60, 70, 80만 원까지 써야 되는데 이 중국 항공사 이용하면 진짜 제일 쌀 때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런던 가는 게 30만 원이었던 것도 저희가 봤어요. 지금 저희가 간 것도 한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렴한 항공사의 아쉬운 점이 뭐냐, 뭐 기내식을 안 준다거나 물도 사 먹어야 된다던가 수화물을 추가해야 된다던가 사소한 서비스에서 계속 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중국 항공사들은 기내식을 굉장히 잘 준다고 들었고요. 맛과 상관없이 자주 준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수화물도 23kg까지 추가 없이 무료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비용이 싸다 이외에도 장점이 크게 두 가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중국 항공사를 이용하면 중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안 되는 몇 개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24시간 내로 여행을 할 거라면 중국을 스탑오버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거죠.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경유로 가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절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24시간 비자가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거절 확률을 최대한 낮추고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이따 제가 시도하면서 한번 말해볼게요.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경유를 할 때 항공사 내에서 무료로 호텔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환승 호텔이라고 하죠.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항에서 무료로 셔틀 타고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조식도 제공이 되는 호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희는 이용을 못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가능한 줄 알고 경유 시간 일부러 제일 긴 걸 골랐던 거거든요. 근데 세금을 제외한 항공료가 1,800위안을 넘어야 한대요. 저희는 근데 1,500위안인가 해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비행기를 싸게 예약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별도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호텔도 한 2만원 정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에요.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요. 동방항공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다른 항공사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가 지금 다 새 거예요. 좌석도 새 거고 의자도 새 거고 화장실도 새 거고 창문 보니까 아예 그냥 비행기 자체가 새 건 것 같아요. 다 새 비행기 처음 타봐. 새 비행기가 새 비행기. 그래서 조금 새 거 냄새가 나긴 해요. 새우만 있으면 저는 쉬어 내죠. 지금 저희가 한 4시간 반 정도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내식도 주니까 너무 좋네요. 이거를 일이요? 조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렇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그래, 내 눈에는 내 거보다 맛있어 보여. 그렇긴 해. 일단 기내식을 제공한다는 거에서 점수를 크게 먹고 들어왔는데 맛도 만족스러울 것이다. 나쁘지 않아. 맛있는 기내식은 아니지만 꽤 식사할 수 있다. 전혀 바삭하진 않고 냉동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 거지. 나 이거 치킨 라이스 맛있는데? 여러분 드실 거면 치킨 라이스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근데 내가 올 때 탔던 TA 항공보다 나은 것 같아. TA는 5시간 반 타는데도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 이제부터 상하이 도착. 이제부터 21시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지연이 좀 잦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거의 지연도 없이 도착했어요. 자, 이제 에어컨을 시켜놔야겠습니다. 저희는 뭐 따로 하라고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저희는 저번에 중국에서 와가지고 이걸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찍혀야 되네. 오, 다 통과됐어. 떨어떨어떠 게이드. 그 이것만 받아가는 거야. 한번 등록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 말인 즉슨 내 정보가 영원히 중국에 남는다는 뜻이지. 오 마이 갓. 이거를 받고서 이걸 주시더라고. 작성할 수 있는 예시가 적혀 있어요.
Have you ever been to China before? Yes. 네, 지금 이거 작성 마쳤고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카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출국 신고서라서 나중에 저희가 여기를 떠날 때 다시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요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스페인으로 간다는 그 예약 확인서 혹은 티켓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했던 그 핑거프린트 지문이랑 요 입국 신고서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이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환승할 때 무비자로 출국하는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상하이로 출국을 하는 겁니다. 베이징으로 출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거절할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상하이로 반반. 출국하시는 분들 중에는 6시간 미만이었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출국 사례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경유 시간이 짧은 경우가 아니면 상하이에서는 대부분 출국이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를 골랐거든요.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 출국을 해야겠죠? 물론 왜 상하이 다르고 베이징 다르고 저희는 그 이유는 전혀 모르겠는데 한번 블로그 검색해보시면 진짜 베이징에서 출국 거절 난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1시간 동안 공항에 갇혀 있었다 이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가봅시다 그럼. 탈출해봅시다. 과연 우리의 운명은? 무사히 비자 받았습니다. 성공. 템포러리 비자 스티커를 붙여주셨고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기다리는 사람도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는 바로 통과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1시간 있는 정도 걸렸다는 거? 혹시나 이제 베이징이나 다른 곳을 통해서 경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시비자 받는 확률을 높이는 법 두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위탁 수화물을 연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찾는 거예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아 차라리 그 고생 할 거면 비자 안 받고 받나는 심정으로 연결편으로 보내는 걸 택하려고 했는데 아마 카운터에서 자가 완승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번거롭게 됐는데 지금 저희 경험한 것처럼 입국 심사를 받고 나서 짐을 찾으러 나오기 때문에 짐을 찾으려면 무조건 비자를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아 짐도 찾았고 이렇게 짐을 찾았을 때 이거를 들고 여행을 할 필요는 없고 이 상하이 국왕 내에 수화물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대요. 하나당 1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물론 저희는 바로 지하철 타고 나갈 수 있는 곳에 숙소를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로 짐을 직접 들고 가려고요. 지금 시간 4시 50분 중국에 입국했습니다. 우리 상하이에 이렇게 금방 돌아올 줄 몰랐는데 우리 다시 오고 싶다고는 얘기했는데 중국에서 제가 다시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간 음식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걸 좀 먹어보려고요. 아 우리 이제 숙소로 가야 되는데 길을 어떻게 찾지? 제가 또 다 중국 여행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유럽 가는 길에 중국 여행 편하게 즐겨보려다가 맞닥뜨리는 첫 번째 문제가 인터넷이거든요. 여기서는 구글 카카오톡 하나도 안 통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 이용하려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파는 VPN 없는 유심을 사거나 VPN 필요 없는 eSIM을 준비해 와야 되고요. 여기 와서는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미리 유심을 구매해서 왔고요. 구글 지도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고덕 지도나 바이두 지도라는 중국 지도 어플을 사용을 해야 돼요. 저희는 미리 다운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45분 걸린다고 하고 지하철 17분 탄 다음에 19분 걸어가라고 하네? 여기 티켓 파는 데서 티켓 사야 되나? 아니지. 저희는 또 생각보다 티켓 살 필요가 없어요. 중국 경유하러 여행 왔다가 어려운 점 두 번째가 뭐 현금을 어디서 구하는지 환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인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가입해서 오면 그걸로 QR결제가 다 가능해요. 저희 버스 티켓도 살 필요 없이 그냥 QR 찍고 가면 됩니다. 한번 가볼까? 갑시다. 갑시다. 우린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일단 근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했고 알리페이 가서 저 상하이로 이미 설정이 돼 있네요. 트랜스포트 들어가서 메트로 누르고 이것만 찍어주면 됩니다. 이지 이지. 예. 오 아직 살아 있네. 뭐야? 왜 안 돼? 안 돼. 이 옆에 봐 옆에. 안 돼 안 돼. 뭐야 왜 안 돼? 세상 사는 쉽지 않다. 저기 그렇게 아 쉽다 준비됐다 했는데도 안 된대요. 갑자기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 설정한 거에 버스냐 메트로냐가 있는데 버스로 설정했거든. 뭐야? 뭐 어쨌든 조금 이상하지만 통과. 지금 시간 5시 6분 1시간 36분 지났습니다. 빨리 가서 빨리 더 빨리 먹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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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간 초단기 여행. 비가 온다. 아 비 오는 게 진짜 최악이네. 아 저 건물이야?
잠깐만, 건너가는 데가 그러면 어떻게 비가 왔더라도 수화물만 갔다면 괜찮았다. 건물 상태가 건물이 방을 나와서 이쪽 관리가 안 됐고 숙소가 있는 건물인데요. 숙소야. 약간 좀 저희 있습니다. 오늘의 숙소. 누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무서운디? 우리 삼촌네는 우리를 잡아가기 위한 담배냄새 엄청 어이 열렸다. 3.4.9 어디가 7? 생각보다 깔끔한데? 같이 중국에 돌아가는 데서 감회가 남다르다. 너무 신기한데? 어제 왔던 곳에 또 온 것 같은 느낌. 그 떠난 지 꽤 됐는데. 그러니까 6개월 됐을걸? 정확히 해주는 것 같고 이제. 한참 가야 되네. 야 맨 끝이겠는데? 바로 02잖아. 아씨 그러네. 야 다라리라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 6시 10분 2시에서 40분 지났네요. 아 근데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갈까? 너무 힘들어. 중국의 침대를 맛보려고 나온 건가? 생각보다 2만 원짜리 식도 나쁘잖아. 우리 이제 좀 나가야지. 배고파 죽겠다. 갑시다 이제. 오케이 가자. 자 지금 시간 7시 40분이 증발했습니다. 저희가 먹을 저녁은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중국 음식 육포면이에요. 그 그릇이 왜 이렇게 커? 우와 진짜다. 면이 한 개야. 그럼 가볼까요? 근데 여전히 비가 옵니다. 걸어가면 23분, 자전거 타면 8분.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저희가 비가 오고 그 예상치 못하게 수화물도 들고 나오느라 시간을 좀 많이 써가지고 상하이를 여행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계획했던 먹을 것들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저희가 상하이 야경도 보러 가고 야시장도 가고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상하이에 처음 오신다면 경유하시는 동안 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원, 인민광장, 난진동루 이런 데 가보실 수도 있고 만약 낮 시간대부터 오신다면 디즈니랜드를 가보실 수도 있고 신천지나 티엔지팡 같이 예쁜 길거리 골목골목들 가보실 수도 있고 굉장히 할 거리가 많아요. 만약 그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전영상을 봐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지금 이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너무 느려서 안 되겠다. 자전거 타고 갈까? 그래. 우리가 또 상하이에서 또 자전거를 유행시킨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이 자전거도 알리페이가 있으면 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진짜 저렴해요. 타는데 몇백 원밖에 안 들고. 근데 엉덩이가 좀 젖어야겠는데? 아 그러게. 괜찮겠어? 입장 결제합시다. 와 낭만이다. 비 오는 날 자전거 타서 다 젖고. 와 마치 클래식을 찍듯이. 나에게 나 상하이가 자전거를 타기 좋은 이유가 평지가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정말 비켜봤는데 이 안에 저 멀리는 저 커다란 쇼핑몰로 가는데 자전거 타고 오니까 금방이긴 하네. 그치? 자전거 반납 1.5위안 300원. 바이바이. 제가 가려는 식당이 저 앞에 있는 쇼핑몰에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히피의 추억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 지역의 음식은 그 지역에서 먹는 걸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기대치를 50% 정도만 충족해도 만족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포면, 유포면. 아 우리 근데 몇 시 도착했는지 얘기를 안 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도착한 시간이 7시 40분입니다 아 이거 먹을 거 짱 많다. 가게도 깔끔하고. 그니까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온 지 한참 지났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종차별 하나? 맞습니다. 유럽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QR코드가 있기 때문이죠. 자 스캔해주세요. 중국이 아주 발전해서 이제 모든 결제를 이렇게 QR코드로 합니다. 지금 저희 둘 다 유표면에 이것저것 넣은 거를 골랐고 오 이거 할인 적용도 됐어. 그거 39위야. 오 시월 저기 면 만드는 과정이 보여. 우와 맛있겠다. 이게 그때 먹었던 30-40대의 그릇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커요. 그때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들고 찍었던 그 그릇 진짜 이만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문했던 거랑 다르게 일단 여기는 토마토랑 다진 고기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특이해요. 그땐 정말 진짜 이 청경채랑 그 뜨거운 고추 기름 맛으로만 맛을 낸 거였거든요. 좀 다른 맛이 예상되는데 궁금합니다. 과연 그 맛이 나올지. 드셔 보시죠. 일단 이 넓적한 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 길고 허리띠 같은 면. 솔직히 그 집만큼은 아니거든요. 그 집은 진짜 제가 두고두고 그려갈 만큼 맛있었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 집만큼은 아닌데 나 기대를 50%가 뭐야? 한 70% 충분했어. 이 섞어 먹어야 된다고? 섞어 먹으라고 먹겠어. 난 그냥 먹고 싶었는데. 섞어 먹으세요. 섞어 먹으세요. 맛있겠지, 맛있겠지. 진짜 맛있겠지. 이게 그렇게 그리웠다고. 맛있네. 75%. 올랐어. 근데 국물 맛 자체가 굉장히 맛있고 이 추가로 넣은 토마토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 너무 맛있겠다. 이건 만두피 같은 느낌? 정확하다. 약간 말랑말랑. 그치만 면이 커서 좋아. 면이 따만하니까. 상하이 여행 끝. 이거 하나로? 면이 넓적해가지고 면이 참을 즐기는 맛이 있어요. 약간 중국식 오일 파스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나 진짜 하나의 야채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 행복. 이것이 행복이죠. 진짜 비행기 연달아 타는 것보다 난 이렇게 잠깐 쉬어가면서 먹고 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아까 사실 비 맞을 때까지만 해도 경유 괜히 했나? 그냥 바로 마드리드로 갈 거 그랬나 했는데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 하하하하, 배부르다. 지금 시간 8시 40분. 디저트를 찾아 이제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 10분 정도 지났네요. 와, 하루가 길다. 길어. 5시간이 절대 짧지 않네. 자고 일어나면 이제 확 줄긴 할 텐데. 계속. 와, 근데 되게 깔끔하게 되겠다. 이렇게 캔에 담아서 주네. 안에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아보카도랑 크림치즈랑 요거트의 조화가 난생 처음 느끼는 조화인데 나쁘지 않은데? 먹어볼래? 그래. 신박하지? 야, 이거는 여기 오면 무조건 먹어봐야 되겠는데? 진짜? 야, 너무 특이하잖아.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보는데? 유표면이랑 요거트 드링크 먹고 배가 다 차버렸네. 먹을 거 많은데, 그치? 우리 먹방 유튜버 못하겠다. 더 먹고 싶은데 누가 위장 좀 빌려주세요. 아쉽지만 지금 시간 9시 24분 너무 늦어가지고 몰도 이제 슬슬 닫는 것 같고 집 가면 이제 10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왔다. 많이 피곤하네. 또 많이 걸었어. 피곤하긴 하지만 아직 내일 아침 남아있으니까. 또 중국에는 아침 식사들이 맛있는 게 많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침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기대하라는 거 맞냐고, 이게. 자. 일단 자고 일어나야 기대감을 불러올 것 같아. 지금 시간 7시 20분. 씻고 일어났어. 아침을 먹으러 갑시다. 담배 냄새가 나냐? 이것을 나는 그냥 중국의 향기라 부르겠어. 그 면숙소에서 담배 냄새가 날 때마다 난 중국을 떠올려. 오늘도 비가 옵니다. 저희가 이 근처에 식당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중국은 아침 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침에 식당 안 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침에 식당이 잘 열더라고요. 아침 메뉴만 따로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는 아침으로 샤오윈턴이랑 짜장면을 주문했어요. 샤오윈턴은 여기 상하이 근처 대당산에서 많이 먹는 만두국이고 짜장면은 저희가 많이 먹었죠? 짜장면에 유래가 되는 밥짜장면을 시켰습니다. 나왔다. 샤오훈튼 작은 만두라서 이렇게 조그맣고 만두피도 얇고 쪼글쪼글 못생겼어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 근데 못생겨서 그 귀여운 못생긴 몰라? 역시 아침은 저렇게 먹어야지. 입에서 김이 난다. 너 혀 안 됐어? 혀 위에서 엄청 빠르게 굴렸어. 회전력으로 내 혀가 되지 않도록 좋구만, 아침 한 끼 식사로. 어떤 맛입니까? 중국의 공기분이 됩니다. 맛있는 만두국. 국물 맛은 어때? 국물 맛은 기름 맛. 쉐쉐. 우리 늦지 않게 건강 가라고 음식이 바로바로 나와주는구만.
막해서 뜨겁고 면이 되게 쫄깃쫄깃해서 맛있다. 아, 다진 고기랑 청경차 많이 들어있어 나는구만. 두 개 다 먹어보니까 짭짜장면이 좀 더 맛있는 것 같다. 그럼 빨리 내놓으라는 소리구나. 아, 아니야 아니야. 완시. 아, 또 오랜만에 이거 기억납니다. 진짜 중국은 시골 어디에 가도 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 QR을 스캔해서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알아서. 14위엔. 와, 진짜 환전도 필요 없는 사람 최고다. 돈 하나도 환전 안 해요. 우리 잔돈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 밥 먹고 나왔더니 8시 10분. 네, 숙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빨리 짐 챙겨가지고 공항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또 짐 수속하고 이래야 돼가지고. 그니까. 진짜 추워라. 방이 그래도 안 나서 그나마 다행이야, 그치?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우리한테 19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19분? 아, 할 수 있죠. 19분 안에 빨리 짐을 싸고 나가야 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끝! 8시 43분! 생각보다 늦게 나옵니다. 짐 챙기는 게 쉽지 않네요. 과연 우리는 21시간 여행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끝이 다가갑니다. 어느덧 가을의 끝이 다가옵니다. 이게 뭐야? 또 페인커지? 지금 시간 8시 50분 1056번을 탈 거고요. 한 정거장 남았네요. 나 이제 마드리드가? 아,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여태까지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유럽은 사실 나이가 들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나중에 가야지 이러면서 미루다 보니까 제가 유럽에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에 가야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건데 막상 내가 오늘 저녁에 유럽에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느낌이 이상하다. 와, 적응이 안 된다. 여기 중국 여기 있다가. 그러니까 나 맨날 아시아, 남미, 뭐 북미 이런 데서만 놀다가 처음 새로운 대륙을 가봅니다. 3시간 15분 남았습니다. 만약 한국 돌아올 때 나중에 이렇게 또 경유하면서 여행할 수 있다 하실 겁니까? 좀 더 날씨를 보고 비가 안 오면 디즈니랜드에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 9시 35분 출국장에 도착했고 이제 체크인하러 갑시다. 사람 많다. 처음 마드리드 갈 생각에 신나는구만. 30분 넘게 기다렸다. 중국은 여러분 빨리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수화물 직접 가서 검사하고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여유롭게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10시 21분 들어온 게 9시 45분 정도였습니다. 와, 거의 1시간 체크인 하는 데만 지금 거의 1시간 걸리게 생겼어요. 체크인 끝났고 지금 10시 40분 와, 1시간 10분 걸렸네요. 아, 너무 힘들었다. 아직 그러려면 우리에게 1시간 50분이 남아있습니다. 들어가고 비행기 타고 하면 거의 끝나긴 하겠다. 줄이 있는 거 보니까 좀 약간 불길하다. 오래 걸리겠어요. 무사히 모든 걸 진짜 다 통과했습니다. 제 사진이 이상했는지 제 여권 검사도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 얼굴을 막 계속 뚫어져라 보시더라고요. 어떤 범죄자랑 닮았나 봐. 왜 왠지 국제범죄자랑 제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나. 지금 시간 11시 24분 9시 반에 도착했으니까 사실 거의 2시간 걸린 거야 지금 들어오는 데만. 타러 갑시다. G 200. 이제 볼딩 조금 있으면 또 시작하니까. 간다 이제 진짜 간다. 진짜 여행이 시작하던 지금까지 다 프롤로그였고. 그치. 프롤로그가 좀 길긴 했는데. 이제 찐 여행이 시작이다. 갑시다. 짱기짱 기대. 12시 10분 비행기 탑승합니다. 아, 기내식 많이 줬으면 좋겠다. 배고파요. 아까부터 기내식 검색밖에 안 해요. 기내식을 뭐 두 번 줬다는 사람도 있고 세 번 줬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 세 번 먹고 싶다고 지금 배고프다고. 14시간 이동하거든요 저희. 기대되고 긴장되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 긴장. 기대하는 타입, 긴장하는 타입. 맞아. 즐기는 방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맞아요. 검사, 검색 이런 게 진짜 많다. 자, 이게 유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 드디어 유럽으로 갑니다. 일단 비행기는 마음에 드는 게 오자마자 자리에 베개도 있고 담요도 있고 비행기도 역시 깔끔하고 텔레비전도 있고 제가 기내식 세 번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시, 띵.
아, 이렇게 저희 21시간 이동하고 야, 딱 정확하게 12시 반에 출발한다. 오, 시간 잘 지키네. 오. 이걸로 이제 21시간 중국 여행 마치고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상해 여행 비가 와서 제대로 구경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알찼던 것 같아요, 그죠? 아, 이제 스페인으로 옵시다, 여러분. 스페인 잘 갈 수 있을까?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아스타 루에고. 맛있어 보인다 같아. 그러게. 또 이렇게 썰어 먹을 수 있게 꾹꾹해주고. 짠. 두 번째 기내식입니다. 두메지야. 아, 두메지 밥인데 이거 그냥? 기내식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좀 맛없다.